잡은 곤충을 넣어둘 채집통은 과자 상자로 만들 거예요. 먼저 과자 상자의 앞면을 살짝 접어서 가위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세요. 네모난 구멍을 만들어주고 다 잘랐다! 이 부분은 채집통의 창문이 될 거예요. 그럼 잡은 곤충을 넣을 문도 만들어줄까요? 문은 상자의 윗면을 살짝 접어 구멍을 만들어주고 가위가 들어갈 구멍이구나! 맞아! 네모 모양으로 잘라 문을 만들어주세요. 창문과 문을 다 만들었으면 구멍을 내려고 열어둔 입구를 양면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양면 테이프로 꼭꼭! 이제 창문에 양파망을 붙여줄 거예요. 더 잘 보이게 투명 비닐을 붙여주면 좋을 텐데. 그럼 공기가 안 통하잖아. 친구들, 이 창문보다 조금 더 크게 양파망을 잘라 준비해주세요. 창문틀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양파망 붙이기! 다 붙였으면 다음은 상자 옆면에 포장용 리본을 붙여주세요. 리본 끝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짜잔! 우리 집 창문에 있는 방충망 같다. 멜 수 있는 끈이 있으면 얼마나 편하다고. 다음은 패키지를 과자 상자에 붙여줄 거예요. 과자 상자를 붙일 수 있을 만큼 큰 페이트지를 준비해 주세요. 붙였어. 차차차차. 붙여 붙여. 차차차차. 붙여 붙여. 차차차차. 붙여 붙여. 예예예예. 붙여 붙여. 어? 채집통 문은 뻥 뚫렸잖아. 이제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을 만들어줄 거야. 어떻게? 잘 봐. 채집통 문 앞뒤로 긴 네모 모양으로 찍찍이 테이프를 붙여줄 거야. 보들보들한 면으로 붙여주고 이번엔 문을 덮을 페이트지에 꺼끌꺼끌한 찍찍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아, 알았다. 채집통 문에 붙인 보들보들한 면에 이 꺼끌꺼끌한 면을 붙일 거지? 맞아. 그러니까 찍찍이 테이프끼리 잘 붙을 수 있게 맞춰가며 붙여주세요. 와, 창문도 있고 문도 있는 채집통이 됐다. 우리 채집통을 개구리 모양으로 꾸며줄까? 개구리 모양의 채집통? 그럼 개구리통이라고 부르면 되겠다. 개구리통? 좋아. 자, 그럼 먼저 눈 만들기. 페이트지를 반으로 접어서 동그랗게 자르면 짠! 눈이 두 개! 다음은 조금 작은 페이트지를 동그랗게 자르면 짠! 눈동자가 두 개! 눈 위에 눈동자를 붙여주면 짠! 우와! 아주 큰 개구리 눈이 됐다! 그럼 이제 눈을 붙여볼까? 눈 뒤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한쪽 눈은 문에 붙여주고 한쪽 눈은 그 옆에 붙여주면 끝! 아직 끝 아니야! 펜으로 작은 콧구멍을 두 개 그려주면 정말로 끝! 이렇게 해서 잠자리채와 개구리통 완성! 은세미요정, 빨리 곤충 채집하러 가자! 좋아! 있으니 날아다니고 싶지. 그럼 도와줄게. 신나는 여름 헤이! 날아라 잠자리.
구멍이 뚫린 양파망을 사용한 거지? 비닐을 붙이면 공기가 안 통한다고? 왜 공기가 통해야 하는 걸까? 비닐을 찾아라. 비닐을 사용하면 안에 있는 곤충들이 숨을 쉴 수가 없어 살 수 없어요. 곤충도 사람들처럼 공기가 있어야 숨을 쉰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 그래서 구멍이 뚫린 망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있어야 싱싱하거든요. 더운 여름에 창문이나 문을 열어놓기 위해 치는 방충망. 공기는 구멍 사이로 솔솔 왔다 갔다. 벌레는 들어올 수 없죠? 모기장도 마찬가지예요. 공기는 솔솔, 모기는 안 돼! 공기가 들어와 곤충들도 숨을 쉴 수 있도록 잠자리 채와 채집통을 양파망으로 만든 거예요. 양파망으로 만든 이유가 있었구나. 우와, 나 모기 많이 물렸어? 간지러워. 모기가 나만 따라다니네. 내가 도와줄게. 나쁜 모기. 우와, 친구들한테 인사해야지. 안 되겠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다음 시간엔 바람개비 성을 만들어 볼 거예요. 넓은 과자 상자 여러 개, 긴 과자 상자 여러 개, 작은 빨대 여러 개, 굵은 빨대 여러 개, 가위, 송곳, 색종이, 양면 테이프와 연필, 풀을 준비해 주세요. 만들어 볼까요를 보고 만든 친구들의 만들기 작품을 뽐내보세요. 만들어 볼까요 홈페이지에 올리면 소개해 드릴게요.